포상 얘기 들었죠? 생각해봤어요?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서 저 혼자 포상을 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, 사장님. 그럼 뭐 다른 생각이라도 한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봐요. 우리 식품개발팀 이름으로 장기기증센터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. 건방진 제안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서도 일정 비율로 그렇게 한다면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 것 같고요. 기부라. 사회 환원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떻게 장기 기증센터에 할 생각을 했지? 경준이한테 얘기를 들은 건가? 네. 경준 씨 각막 이식 수술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우리 회사에서도 그쪽으로 기부를 한다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, 사장님. 보기보단 속이 깊은 친구구만.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, 아버지. 영희 씨 혼자 생각한 겁니다. 말씀 다 하셨으면 저희 일어나 봐도 될까요? 그래. 아 참, 이영희 씨. 네, 사장님. 딸아이 이름이 뭔가요? 미리네예요, 아버지. 미리네. 순 우리말인데 은하수라는 뜻 아닌가? 맞습니다. 언제 미리네 데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. 이제 우리도 손녀가 생기는 건데 미리 서로 얼굴 익혀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정말이세요, 사장님? 비싼 밥 먹고 거짓말 안 합니다, 난. 경준아, 나도 그 아이 얼굴 좀 보자. 네, 아버지.